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제2회 목포 유달산 가요제에 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자가 분에게서 무대에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MC를 맡은 저희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문재용입니다. MC 여신이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대민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탄상의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문화창달을 하시다 먼저 가신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받으신 내빈께서는 목례로 답해주시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순서와 나이와 직급이 상관없이 저희가 접수되는 대로 바로 소개 올림을 양해 바랍니다. 사단법인 온코리아 문화예술인 총연합회장 천병령 회장님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온코리아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총명예회장이신 정일령 총명예회장님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호남일보 사장님이시며 또한 온코리아의 명예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병우 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순애총회장이시며 온코리아 명예회장이신 장영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곳 목포시를 이끌어 가신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 우리 박홍렬 목포시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국회의원신 김원희 국회의원님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전라남도 교육감님이시죠. 김대중 교육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전남도의 부의장이신 정경성 부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전라남도 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옥현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작곡가이신 김기범 작곡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심사위원장을 겸하고 계시죠? 네,
상경일보 그리고 우리 방송 뉴스 홍남본부 회장님이신 나대식 회장님 소개합니다. 아이넷TV 풍경 책임 프로듀서 박광석 프로듀서님 함께 하셨습니다. 복지TV 호남방송 양경기 대표님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온코리아 문화예술인총연합회 부회장이신 신진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반도 물사랑 총연합회 총재님이시죠. 최영만 총재님 반갑습니다. 네, 한반도 물사랑 총연합회 총단장이신 고정님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민주당 중앙당 전선적 국장이시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세 위원장을 맡으셨던 최영범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혜당이신 김용규 지혜당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광주 국악 라이언스 클럽 직전 회장님이신 지구위원장님 한창륜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사단법인 한국 대중음악인 연합회 전라남도 지혜당이신 박중기 지혜당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온코리아 문화예술 총연합회 재무이사이시죠. 그리고 가수분과 이웃장이시죠. 한소아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예총회장이며 K-POP 서포터제 광주지사장이면서 또 가수이신 우리 윤석형 지사장님 소개합니다. 네, 사단법인 온코리아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가수분과 위원장이시죠. 서진 가수분과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전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한 신한 지사장님이셨죠. 최한일 지사장님 소개합니다. 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한 신한 지회장이신 박형수 지회장님, 지사장님 소개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또 오셨군요. 우리 목포 시의원이시죠. 정재훈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네, 다음은 목포 시의원이신 박용준 시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목포시의회 부위원장이시죠. 정재훈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네, 사단법인 온코리아 문화예술인 옆에 홍보이사로 계시는 김소영 홍보이사님 인사합니다. 먼저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대회사를 사단법인 온코리아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천병령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회사를 먼저 올라와 주십시오.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사단법인 온코리아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중앙회장 천병령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2의 부달상 가요제 대회장을 맡은 천병령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준비하느라 애쓰신 이번 스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목포 유달산 가요제를 계기로 숨어있는 신인 유망 가수분들이 이번 가요제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길 바라오며 대한민국을 가요제를 이끌어갈 가수들의 탄생을 준비해 소홀함은 많지만 이해해 주시고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 제2의 목포 유달산 가요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서없는 대사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민족의 늦게 오신 분 다시 소개 올립니다.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신 우리 내빈들 따로 사회자가 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겨둔 가장 소중한 귀빈이 계십니다. 네, 그분을 소개하시죠. 바로 이 객석 뒤에 앉아 계시는 이 뜨거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입니다.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을 위해서 큰 박수로 부탁합니다.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온코리아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네, 총명예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일영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총연합회 고문 총괄을 맡고 있는 정일영 회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우리 목포의 한국시 또 시장이 되시고 의원이 되시고 시의원 고문이 되시고 우리 시장과 너무 많기 때문에 회장님이 또 우리 축사를 했기 때문에 명예회장을 좀 가능할까 합니다. 바로 모든 말씀과 축사는 목포시 한부도시 시장님께서 멋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오늘 코리아의 여기 가수 여러분들과 즐거운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일영 총명예회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일정이 바쁘시니까요 순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축사를 해주실 분의 우리 박홍률 목포시장님을 먼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뜻깊은 날입니다. 제2의 유달산 가요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원코리아 문화예술 총연합회 전병령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인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호남일보사 김병우 사장님과 또 복지TV 모든 전라남도에서 각지에서 와주신 문화예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코리아 여기서 개최되는 신인 가수가 나오면 우리 탑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포시 지자체에서 열심히 성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코리아가 탑 가수를 만들어내는 오늘 행복하고 뜻깊은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낭만도시 목포 항구를 전국의 1등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김원희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유달산 가요제를 주최해 주시는 우리 원코리아 문예총 우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오늘 행사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수들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관객 여러분, 오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예!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예! 네, 마음껏 즐기십시오. 고맙습니다. 축사 끝.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도쿄인님 같은 축사를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다음 분이 이렇게 너무 짧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온코리아 명예회장이며 호남일보사를 대표하고 계시는 김병우 사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모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곳에 함께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목포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가요제의 주인공이시고 가장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는 제가 유년시절에 자랐던 곳입니다. 고향은 신안이나 목포가 다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여기서 자랐는데 그 시절에 생각해보면 목포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나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목포는 희망의 도시, 기적의 도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박홍준 시장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또 행정력으로 목포가 날로날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박홍준 시장님께 목포 시민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요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요하면 누굽니까? 목포의 눈물 이낙연입니다. 님과 함께 남진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들이 우리 고향 목포에서 태어났다. 오늘 이 자리에 노래를 부르러 나오는 우리 가수분들도 두 분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목포를 대할 이난영이나 남진 같은 그런 훌륭한 가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오신 것을 오늘 여기서 잘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서울에서 국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목포 국회의원이신 우리 김원희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는 화영화제하는 우리 고향의 동생이기도 합니다만 대단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목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고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신안의 도구원들 다 신안분들인데 우리 부의장님 일어나오세요. 우리 교육위원장님 일어나세요. 여 두 분은 우리 부의장님은 신안이고 우리 조혁형 의원은 어디냐? 신안이 외갓집입니다. 두 분 다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하고 사는 분들인데 오늘 바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축하해 주기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포 시의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오늘 특별히 제일 먼저 소개해야 하는데 일부러 제일 늦게 소개하신 분이 계십니다. 목포하면 신안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의원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경하시는 누굽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런데 그분을 기억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안이 처가이신 전라남도 교육감이신 김대중 교육감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취하신 제가 소개하신 분들은 묘하게도 신안 아니면 다 먹고 사람이네. 다른 데서 온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시장님 오셨는데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김원희 의원님 도원님들 시의원님들 다 오셨는데 제가 우리 원코리아 가수님들 대신해서 행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수분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돈벌이가 하나도 없이 정말 외롭게 살았습니다. 눈물 나도록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눈물 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비록 처량한 자리지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이런 행사하시면 좀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 가수분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가수들을 대신해서 우리 시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오늘 좋은 자리에 행복하시고 늘 편안하시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110세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화순예총 총회장님이시며 또 우리 옹콜의 명예회장님이시죠. 장여환 회장님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이쪽에도 갈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장여환입니다. 항구도시에 와보니까 오늘 날씨도 아주 좋고 또 저 바닷가에 지금 철새들이 날아가는 모습도 보니까 정말로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화순의 통해 회장을 보고 있으면서 전라남도 킥복싱협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원코리아 명예회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영화, K-POP 이런 모든 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의 기생충, 미나리, 그리고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 그리고 전 세계의 안방 무대를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세계를 울리고 웃기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화양백리요, 두양천리요, 인양말리라고 했습니다. 서로 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유달산 가요제에서 탄생한 오늘 가수가 송가인이나 어떤 가수보다도 더 가장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가수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박수가 이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앞으로 가장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우리 유달산 가요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정, 시정에 바쁘신 여러 시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 유달산 가요제에도 여러분들의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여환 총재님 네, 오늘 멀리 또 화순서 여기까지 한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축사를 이분은 결코 안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 30초만 하시겠습니까? 30초 오십시오. 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을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대중 네, 교육감님 네, 결코 축사하지 않겠다 시간이 없다 했는데 29초 드리겠습니다. 네. 목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정말 참 좋은 날입니다. 목포에 가서 노래자랑하지 마라 했는데 오늘 노래자랑하신 분들 제2의 또 제3의 이난영 남진이 되셔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초로 끝냈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분만 모실까요? 네. 네, 시간 없으니까요. 네.
네, 이번에도 축사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신 정경선 부의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도의회 정경선 부의장입니다. 여기서 축사를 길게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 김병우 우리 사장님, 우리 김병우 회장님 말씀에 들어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가수 지망생들도 예술인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 내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이뤄내시기 바라고 여러분 정말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현 교육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초만 할게요. 네, 교육위원장 목포사람 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좋은 분들 말씀 다 고마운 분들 하셨기 때문에요. 저기 여기 계시는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어오신 그 정신을 우리 전남의 문화예술 교육 또한 이어갈 수 있도록 김대중 교육감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분만 말씀을 듣고 우리 네빈 여러분 사진 촬영을 한 후에 바로 본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부푼 꿈을 안고 저희가 많은 분들이 접수를 했는데요. 본선에 오르신 분들 곧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총 네, 심사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기범 작곡가 선생님의 심사 기준평가의 말씀을 듣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작곡을 하신 네, 우리 김기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키가 좀 안 되겠습니까? 네, 제가 낮추겠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심사를 하실 겁니까? 심사를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면 뭐 혹시 인물을 보고 뽑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인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작곡을 어떻게 해서 드려야 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심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가요제를 통해서 네. 아까 말씀하셨죠? 이인환영 남진을 이어가는 네. 네, 대한민국 가요계를 이끌어갈 우리 신인이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사 차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곡가 김기범 선생님께 흥청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네빈 여러분께서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진 촬영을 하고 바로 본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소하니까요. 죄송하지만 스텝 여러분 의자를 앞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한 줄로 와주시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김현희국 교수님 계시고요. 파이팅 해주십시오. 아셨죠? 자, 카메라 감독님 준비하셨죠? 네. 제2의 목포 유달산 가야제! 화이팅! 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유달산이 떠들썩 움직일 수 있도록 소리 좀 해봅시다. 제2의 목포 유달산 가야제!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5분 후에 제가 오전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32명이 예선을 보셨는데 네, 잠시만요. 지혜장님 잠시만요. 우리 지혜장님께서 호명을 해주신 분들은요 저희 이쪽 대기실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하기 전에 심사 기준을 좀 정확히 보자 해가지고 참 그 아쉬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노래를 잘하시는데 반박자를 놓쳐요. 또 반박자 빨리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모니터 놓고 단중이 앞에서 정식으로 심사를 본 결과입니다. 혹시 서운하신 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항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명해 드릴게요.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몇 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분은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데 반박자를 놓쳐가지고 좀 아쉽다 해서 그래도 예선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세 분 계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명단 발표하겠습니다.
형님 회로 뽑으신 분 무대 옆으로 오세요. 두 번째 양탕잎 뿌리신 분. 세 번째 김진영님 당신의 눈물. 네 번째 양석승님 이미요. 다섯 번째 김병수님 폭나게 살 거야. 이분은 너무 잘하시는데 약간 너무 부음이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통과했습니다. 자, 또 다음은 도나벨 진달래꽃. 다음은 유종필님 그 이름은 어머님. 다음은 최윤서님 사랑껌. 다음은 임나연님 여기서. 잊혀야 해. 임나연님 잊혀야 해서 반박자 빠른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걸 꼭 그런 걸 좀 시정하세요. 문신호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다음은 허상님님 달리는 인생길. 다음은 이겼다 이옹간님. 다음은 이금희님 그 여자의 마스카라. 다음은 조인신님 목포의 눈물. 정 끊는 약 박연진님. 서창희님 저리가. 어디 계세요? 서창희님 안 계세요? 다음은 김정진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다음은 권미경님 망부석. 다음은 김수자님 해롱포. 다음은 허상인님 달리는 인생길 했죠. 이렇게 해서 20명이 예선을 통과하셨습니다. 결선에서 우리 김기범 가위님께서 직접 심사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등수를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발표하셨죠? 자, 우리 본선에 오르신 분들 20분은 저희가 순서를 조금 이따 제가 발표를 해드릴 테니까요. 가시지 말고 저희 오른쪽 지금 대기실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불러드릴 거고요. 네, 본선에 오르신 분들의 경연은 바로 3시 반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40분 동안 저희가 축하쇼를 한 다음에 바로 본선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본선에 오르실 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먼저 대상에는 상장과 트로피와 노래 한 곡 그리고 아이넷TV 풍경 프로듀서 대표님이 여기 바로 심사석에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넷TV에 당연히 출연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금상이 있죠? 네네. 금상은 어떻게 되죠? 네.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노래 한 곡 그리고 가수 인증서가 네,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주 인증서가 되고요. 은상에는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노래 한 곡. 네, 동상에는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노래 한 곡. 그리고 장려상, 인기상 각각 두 분씩 뽑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별상. 네, 상장과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네, 특별상을 네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상을 조금 늘렸습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네, 그 K-POP에서 후원하는 그런 상품들이 또 뒤따라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또 네. 케이블카 시승권도 있고요. 그래서 네.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합니다. 이정희님, 난타 단장님을 제외한 네, 네 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부터는요 본선을 위한 축하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목포 유달산 가요제 축하쇼. 자, 여러분과 함께할 멋진 가수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나는 곡으로 함께할 가수를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수는 김영순 가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련님. 네, 김영순 가수님이었습니다. 네. 다음 가수를 여러분께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듬직한 가수, 불같은 사랑의 가수. 네, 불같은 사랑이라는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가수 민욱 가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욱입니다.